봄철에는 냉해, 여름철엔 호우의 태풍까지 올해 농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. 특히 대목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가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. 나주 금천면에서 30년 넘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광희 씨. 추석 대목이 한 달여 남았는데 배밭을 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. 8,200제곱미터 농지에서 매년 배 6만여 개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절반이 맺혔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50%가 발렸다면 50% 가지고서 거기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한 거기서 반 정도. 봄철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. 원래대로라면 이 나뭇가지에 배가 촘촘하게 맺혀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많은 곳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나주 봉황면에서 40여 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용환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. 수확량이 3분의 1로 예상되는 겁니다. 농민으로서는 1년 내 자식 같은 농사지요. 애지중지했지만은 또 가을에 와서는 또 보면은 그만한 소득이 안 되고. 정부는 지난 태풍뿐 아니라 봄철 냉해와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지로 나주시 금천면과 봉황면이 지정됐는데 배와 감, 복숭아 등 농작물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합니다. 이에 따라 정부가 나주시의 피해 복구비 80%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시설과 피해 대비, 농산물 수급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.